자, 이번 시간은 이번 한주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제주의 소리, 박성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제주에서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첫 소식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사실 이주엔 코너가 한 주간 제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전달해 드리는 코너잖아요. 가급적이면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저도 나름대로 엄선을 하고는 있는데, 이한 주간의 일정을 쭉 되짚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이 제주 제2공항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뭐 지난주에 이제 기본 계획 고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소식들이 있나요? 네, 이후의 일정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됐었던 이슈는요, 소위 에어시티라고 불리는 이 배후 도시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에어시티요? 이거는 그 예전에 인천공항 지을 때좀그 단어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공항이 생길 때그 연계된 도시를 또 계획하고, 발전을 계획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배후 도시죠, 배후 도시. 네, 맞습니다. 예, 이 제2공항 사업을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에어시티라는 개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표현 그대로 이 제2공항과 인접한 곳에 도심지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어지면서 새롭게 조성됐던 인천의 영종지구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겠고요. 이게 꼭 맞아떨어지는 비유가 아닐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들 이 신제주라고 불리는 연동지구 또 노형지구 요쪽도 이 1968년 제주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심이죠. 제주도는 이 제2공항이 들어선 이후에 성산읍에 항공, 물류, 뭐 숙박, 뭐 관광 레저 기능이 결합된 공항 복합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계획이 전임 원희룡 도정 당시에 구상했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에어시티와 관련해서는 2019년에 이 관련된 연구 용역이 시작됐는데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뉴스대로라면은 새롭게 바뀐 오용 도정에서는 뭐 입장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가보려고 하는 건가요? 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뭐 전임 도정에 대한 흔적 지우기 아니냐라면서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영훈 지사의 입장은 이미 4년, 5년가량이 지나는 사이에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상황이나 여건도 변화된 만큼 요 현실 반영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어시티 계획이 워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제2공항이 착공까지 다다르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배후 도시 계획도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또 제2공항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안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제주도가 이 제2공항 사업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다 보니까 뭐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전혀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제2공항 사업을 두고 환경적으로 워낙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요. 이 사업을 따로 분류를 해서 검증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2공항 사업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 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이제 운영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사안을 두고도 반대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예, 찬성 그렇죠. 측에서는 이런 찬성 측에서 이런 절차가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이 갈등이 워낙에 좀 심각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 중점 평가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좀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의회 역시도 이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중점 평가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은 제주도 차원의 합동 현지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쟁점에 따라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꾸릴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이후에는 이 갈등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갈등 조정 협의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갈등을 정말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앞으로의 좀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형량인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는데요. 벌써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여지껏 이 오영훈 지사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좀 한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공소 사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쟁점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가 한창이었었던 2022년 5월에 벌어졌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여러 단체들이 오영훈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 또 문제가 됐었고 특히 쟁점이 됐었던 것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협약식 행사에 오영훈 지사가 깊이 연루됐던 것이 아니냐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혐의가 과연 도지사직을 박탈할 수준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판단이었던 것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형량이 벌금 100만 원이 이상이면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이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측근 인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새 도정이 출범하면서 또 고위직 공무원을 맡기도 했었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죠. 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제주 사회의 응급 의료 체계를 다시 좀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이 조산 위험에 있었던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인천까지 이송이 되는 사건이 좀 큰 충격을 줬죠. 어떻게 됐나요, 산모와 아이는? 네, 그래도 다행히 네. 임산부께서는 치료를 잘 받고 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좀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면 또 명절 추석이잖아요. 이번에 또 긴 연휴가 이어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평소에는 또 명절에 병원 가기가 더 힘들었는데 이번엔 좀 어쩌는지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우려대로 이번 추석에도 제주의 응급 의료 체계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제주도 차원에서 이 추석 명절 기간을 비상응급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비상의료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또 6개의 응급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협업을 통해서 환자를 분산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의료기관 6군데하고 119 구급대가 협업을 해서 이제 환자를 분산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분산 수용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규모가 예. 상대적으로 큰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봤고요. 서귀포 의료원을 비롯해서 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이곳에서는 경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응급하지 않은 환자는 가급적이면 동네에 있는 병원 의원으로 안내를 해서 특정 병원에 너무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6개의 보건소와 또 42곳의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요. 또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 의원, 약국을 586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 현황은 제주도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 있어도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계획이 이렇게 발표는 됐는데 사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발생하면은 이게 경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저희가 쉽게 판단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119나 또 120 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뭐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모든 도민과 방문객들이 이번 추석 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정말 즐겁고 풍요롭고 뭐 이런 추석의 명절 연휴가 돼야 되는데 아프게 되면은 정말 병원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픈 사람 하나 없이 좀 건강한 추석으로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